mình dùng soga thì sao? Jeremy tăng ti tui in đi ta. Còn kia vé bác sẽ á? Chúng có công vụ hát gì mà thế sao? Ở đi ấy sao bác sẽ á? Hát đi ấy sao bác sẽ á? Hát đi ấy sao bác sẽ á? 저는 버스로 왔어요. 버스로 왔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시간 정도 걸려요? 네. 어느 나라 사람이죠?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생일이 언제예요? 제 생일이 2000년 11월 11일입니다. 200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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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오케이. 11월. 11, 11, 11월, 12일입니다. 네. 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베트남 사람입니다. 가족은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 가족은 모두 다섯 명이에요. 저는 부모님하고 남동생하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하고 여동생은 지금 뭐해요? 남동생은 지금은 고등학생입니다. 여동생은 수지원생입니다. 네. 자,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아버지는 아버지는 올해 45세이고 어머니는 44세입니다. 네. 오늘 고등학교는 언제 졸업했나요? 저는 2018년 9월에 졸업했습니다. 어느 대학교는 어느 고등학교는 졸업했나요? 레귀론 고등학교는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평균 점수는 어떻게 돼요? 평균 점수 진점입니다. 진점입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뭐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부모님 일을 도와줍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아버지는 지금은 가전제품 장사입니다. 어머니는 사육합니다. 부모님 한 달 수입비 평균 얼마야? 부모님 한 달 수입비 6,300원 정도입니다. 그렇습니까? 한국어는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네. 어디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세계신도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 한국어가 어때요? 네, 한국어가 어렵지만 재미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워요? 어휘를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어휘가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무슨 책으로 한국어를 공부했나요? 표준? 표준 교재로 표준 교재로 공부합니다. 공부했다, 공부했어요. 그렇게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세계 센터에서는 혹시 한국 사람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한국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성우성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 교육은 좋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에 한국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졸업하면 쉽게 취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전공을 공부하고 싶어요? 유학과 공부하겠습니다. 어느 대학교를 선택했어요? 유원 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유원 대학교를 알았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봅니다. 유원대 학교는 학비가 얼마요? 1년 학비
생각하면 생활비하고 학비를 누가 지원해줍니까? 부모님 지원해줍니다. 부모님 지원해줘요? 네. 한국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한국어 공부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학교 활동 좀 소개해주세요. 1년 동안 한국어 공부에 집중하겠습니다. 토픽 3, 4급 있으면 중학교 수고 공부하겠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 뭐 할 거예요? 대학교 졸업 후에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서 1년쯤 취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에 돌아가서 한국 회사가 취직하겠습니다.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네. 네. 유학 기간 중에 시간이 많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시간이 많이 있으면 저는 한국어로 공부합니다. 네. 베트남에 지금 하루에 몇 시간쯤 한국어를 공부해요? 베트남에 저는 여덟 시간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많이 공부하네요. 네. 네, 한국어 모음은 좀 읽어보세요. 네. 아자 오 아자 어여 오 요 우유 으 이 에 예 에 제 워 방 바 웨 웨 워 위 웨 위입니다. 네, 한국어 한자어 수사가 어떻게 되세요?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네. 한국에 친구나 친척이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한국 수도가 어디죠? 서울입니다. 한국에 가봤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네. 베트남에 어디에 여행 해봤어요? 저는 하노이 가봤어요. 하노이가 어땠어요? 하노이가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저는 7시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은 9월 중일입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오후 3시 58분입니다. 네. 한 시간은 몇 분이죠? 시간은 60분입니다. 1년은 몇 개월이 있어요? 1년은 12개월입니다. 1년은 몇 계절이 있죠? 1년은 4개월입니다. 무슨 계절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요즘은 무슨 계절이죠? 요즘은 겨울입니다. 베트남 겨울은 춥습니까? 네, 춥습니다. 한국? 겨울보다 어때요? 한국 겨울은 아주 좋습니다. 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 겨울이고 베트남 겨울은 어때? 베트남 겨울은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근데 눈이 많이 없죠. 없습니다. 네, 눈이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요즘. 네. 무슨 계절은 좋아해요? 저는 봄 좋아해요. 왜 봄은 좋아해요? 시원해서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색깔은 좋아해요? 저는 노란색을 좋아해요.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오늘은 조금 따뜻해요. 어제보다 좀 따뜻해요. 그렇죠? 네.
취미가 뭐죠? 제 취미가 음악 감상입니다. 무슨 음악은 들어요? 저는 보통 한국 음악을 들어요. 한국 노래 알아요? 네. 가족 중에 유학 갈 사람이 있어요? 네,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한국에 친구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한국에 갈 때 얼마를 가져갈 것 같습니까? 2000달러 한국어 연습하고 대학에 진학할 거죠? 네, 저는 유아교육과 진학하겠습니다. 왜 그 전공을 선택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수학은 좀 만들어 보십시오. 3 더하기 3은 얼마요? 6입니다. 6 빼기 6은 얼마냐? 0입니다. 10 곱하기 3은 얼마요? 30입니다. 9 나누기 3은 얼마죠? 3입니다. 네. 혹시 꿈이 있어요? 네, 지금 건축사가 되기입니다. 그래요? 네. 네, 좋은 건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